견성 가지고 이 장난치면 안 돼요, 진짜로. 다 죽어요. 지난 2000년간, 3000년간 부처님 다녀가신 이래로 부처님이 열반에 들어라, 이거 견성해라, 요거 가르쳐 줬는데 2500년간 왜곡된 걸 바로잡으려고 제가 생을 걸고 하고 있는데 참 많아요. 두터운 벽들이 많아요. 견성에 대한 두터운 벽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라도 하나씩 깨보게요. 아무튼 제 역량 되는 데까지 견성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 견성에 대한 또 잘못된 체험들, 아무튼 바로 잡아 드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살이 할게뭐 있나요? 제가 왜 이렇게 민감하냐면 잘못된 관념 하나가 오염시켜요. 수많은 사람들을 오염시켜요. 머릿속을 오염시키고 법계를 오염시켜요. 어디선가 들은 견성은 이런 거야 하는 식의 그 한마디 고정관념이요. 수많은 사람들의 생을 망칩니다. 그런 관념 하나가 한생 내내 그 사람을 잘못 인도해요.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도 찾기 힘들어요, 나중엔. 그런 잘못된 고정관념들이 잔뜩 있으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찾기도 힘들어요. 저는 제가 견성했다고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견성했어요. 했으니까 말씀드릴 수 있죠. 물어보세요. 한 것처럼 하고 다니시다 걸리면 참교육 갑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망가지는 걸못 봅니다. 지금 스님들 불교 방송에서 떠드는 거 다 개소리예요. 지금 불교 방송에서 제대로 말하는 사람을 못 봤어요. 방송을 만들어서 구업 지을 거면 뭐하러 만들죠? 그 방송을 안 하는 게 업을 덜 짓는 것 같은데. 진짜 그 불교는요, 제가 안 하면 아무도 얘기를 안 하니까 계속 얘기를 하게 되네요. 불교는, 자, 저희 강의 제목이 진여와 열반이죠. 진여와 열반을 깨닫는 걸 견성이라고 그러죠. 견성이고 해탈이죠. 지금 이거 못하면 꽝이에요. 이걸 못했다. 그쵸? 꽝이죠. 또, 뭐, 해탈하려면 견성이라는 건또 지혜죠, 지혜. 지혜. 반야라고 할게요. 반야지혜. 그럼 수많은 반야신경 다 반야. 이게 다 하나입니다. 해탈을 해야 되고. 여러 측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참되고 영원한 자리. 탐진치가 사라진 자리. 본성을 본 자리. 완전히 모든 탐진치에서 자유를 얻은 자리. 해탈은 자유죠. 벗어났다. 진리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지혜를 얻은 자리. 어때요? 다 같은 겁니다. 그럼 이거 했으면 하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했으면 하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하셨나요? 못 하셨나요? 진리를 본 사람은요, 진리를 손바닥에 놓고 보듯이 보기 때문에 자유자재로 굴려가면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말을 못 한다. 말을 못 한다. 못본 거예요. 아니면 진리의 어느 한 귀퉁이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어를 써가지고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변명일 뿐입니다. 진리란 설명하려면 이래야 돼요. 진리를 제대로 말하려면 말로 할수 없지만, 언어를 떠난 자리니까. 말로 하자면 영원히 떠들어도 끝이 없는 자리여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신 스님들이 있어요. 방아남 스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분 견성하셨으니까. 자명한 말을 못해가지고, 말을 못하는 게 정답이다. 그럼 땡이에요. 진리는 말을 못하는 자리, 말을 떠난 자리가 맞지만, 말로 하자면 끝없이 할수 있는 자리입니다. 요 느낌 아셔야 돼요. 자. 불교는 지금 이런 키워드들이 다인데, 이거 다 뭐든지, 체험, 플러스, 개념. 하시면 자명한 인가가 이루어지죠. 체험. 그래서 체념이 돼야죠, 체념. 자명한 인간 체념이에요. 너무 자명해서 할 말이 없는 상태. 그 상태에서는 그 상태에 대해서 체험과 개념이 하나 된 자리면요. 체험만 하신 분들은 말을 못 해요. 개념만 가지신 분들은 수없이 떠드는데 자명하지가 않아요. 체험과 개념이 합쳐진 분은요,
자명한 개념을 끝도 없이 24시간 짓거려도 영원히 짓거릴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 그날도 제가 얘기 드린 게 석가모니 부처님은 열반에 들어가라고 했죠. 그런데 그 열반을 뭐라고 했어요? 지난번에 그 읽어드린 건 깨앗다경이잖아요. 깨앗다경인데 우다나 읽어드릴까요? 그러니까 우다나도 강의 중에 읽어드렸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읽어드렸어요. 특강 시간에. 또 읽어드릴게요. 우다나. 우다나라는 글 보세요. 우다나 8장쯤에 가면요. 요거 한번 들어보세요. 석가모니의 열반관이 지금 스님들의 열반관과 얼마나 다른지. 지금 스님들은 탐진치가 없는 어떤 상태만을 생각해요. 영원한 건 없다고 생각해요. 영원한 거는. 영원한 건 없다. 영원한 건 없다가 불교라고 그러고, 자, 제가 한국 불교 제일 잘못된 게 뭐라고 했어요? 연기하니까 공하다. 연기하니까 공하다. 연기하니까 이것이 있어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어서 이것이 있으니까 연기한다는 건요. 상호 의존적으로 존재하니까 만물이 공하다. 공하다는 거는 자성이 없다. 불변하는. 자성이라는 건요, 영원히 그 자체인 거, 영원히 불변하는 존재, 그 자성이 없다가 공성입니다. 지금 한국 불교는요, 지금 달라이라마까지 전 세계는요, 이 말밖에 안 해요. 절에서 이말 하면요, 이 사람은 견성 못한 사람이에요. 절에서 이 말을 하면 견성 못한 사람입니다. 스님, 오온이, 오온도 어려우면, 스님, 요 펜이 왜 없습니까? 요 펜이 왜 반야심경에서는 요 펜을 공하다고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틱나탄 스님, 달라이라마 다 뭐라고 해요? 연기하니까, 상호 의존적으로. 이펜 하나가 만들어지려면 펜의 재료를 누가 캐와야 되고, 지수화풍이 모여서 펜의 재료가 만들어지고, 그걸 또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돼가지고 다듬고 다듬어서 네 손에 주어졌으니까, 영원한 게 없고, 인연에 의해서 존재한 거니까, 영원한 펜이란 게 없기 때문에 공하다고 하는 거다. 이래요. 땡. 화두를 그따위로 풀면 땡. 왜이 펜이 공합니까? 대가리 굴리지 말고 이 펜이 왜 공합니까? 부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부처님. 부처님 자리에서 우다나에서 열반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보세요. 제자들이여, 지수화풍이 없는 세계가 있다. 제자들이여, 지수화풍이 없는 세계가 있다. 그 세계가 있대요. 존재해요. 상호 연기하니까 공하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이 공성이, 이거 하나 더 할게요. 공성이 열반이래요. 자성이 없다는 걸 깨닫는 게 열반이래요. 자, 진여도 뭐가 되냐면, 이러면요. 자성이 없다는 게 참된 진실이고요. 자성이 없는 것이 열반이고요. 상호 의존하니까 불변하는 게 없다는 걸 아는 게 견성이고, 그걸 깨닫는 게 해탈이고 반야다. 이게 다예요. 연기하니까 공하다는 거를 아는 것이 진열을 깨닫는 거고 열반을 얻는 거고 견성하는 거고 해탈하는 거고 반야를 얻는다는 게 달라이라마 중간학파의 주장입니다. 이 주장이 전그 세계 불교에 영향을 줘가지고요. 이런 중간파 용수보살식의 이론이 달라이라마의 이론이 전 세계에 나갔다는 게 아니라 달라이라마가 주로 강조하는 용수보살식 중간 이론이 전 세계 불교를 다 오염시켜서 연기하니까 공하다는 얘기만 해요. 이래가지고 자유를 얻을 수 있겠는가? 자, 연기하니까 공하다는 이 모든 거는요, 상호 의존하니까 공하다는 건 철저히 분석에 의해서 가능한 겁니다. 분석. 끝없이 분석해서 연기하다는 걸 분석해 보니까 공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석가모니께서 일체가 공하다고 할 때는요, 열반 자리에서 말하는 거예요. 연기하니까 공하다가 아니라 열반 자리에는요, 지수화풍이 없대요. 지수화풍이 없는 세계가 있다. 그곳은, 공간도 아니요, 생각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이 세계도 저 세계도 아니고, 오는 것도 가는 것도 없고, 머무르는 것도 없고, 생멸도 없고, 그 자리가 슬픔의 끝이다. 모든 번뇌가 여기선 끝난다. 제자들이요. 제자들이요. 변화하지 않고 생멸하지 않고 만들어지지 않고 형상이 없는 세계가 있느니라. 이게 지금 그 진여의 세계 아닌가요? 열반의 세계? 변화하지도 생멸하지도
그러니까 연기가 없는 세계가 있다. 연기가 없는 세계가 있기 때문에 연기가 없는 세계에는요, 연기가 없다는 것은 생멸이 없다는 거고 일체가 없는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 세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열반을 말한다. 만일 이런 불변하고 불생, 불멸하는 무형의 세계가 없다면 변화하고 태어나고 연기에 의해서 굴러가는 이 세계로부터 벗어날 방법이 없느니라. 이 세계가 있으니까 벗어난다고 한다. 자, 이 세계는 변화하고 계속 굴러가니까 공합니다. 이것만 깨달으면 됩니다. 불변한 세계는 없습니다 하는 중간파 이론이 아니라 석가모니는 열반이란 세계는 변화하지도 않고 모든 생멸도 없고 이런 변화하고 생멸하는 세계로부터 떠날 수 있는 이유는 이 불변하는 세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 세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형상을 가진 세계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 이게 우다나라고 하는 초기 불경의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특징이 뭐예요? 이 우다나의 세계, 우다나에서 말한 열반의 세계는 지수와 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거기는 팬도 없겠죠? 팬도 없고 지수와 붕도 없고 변화하는 것도 없고 연기도 없어요. 연기가 없는 세계가 있다라고 분명히 부처님이 얘기하셨고 그 다음 뭐라고 하셨어요? 깨왔다경에서 의식이라고 했어요. 여기 열반은 의식이래요. 의식은 모든 곳에서 볼수 없고 무한하고 모든 곳에서 빛이 난다. 여기에는 지수와 풍이 설수 없고 길고 짧고 미세하고 거칠고 아름답고 추한 이원성의 세계가 없고 정신과 물질, 즉 오원도 없다. 남김없이 모든 게 소멸한다. 이 자리에선 어떤 것도 존재할 수가 없다. 자, 그러면 부처님은 한편에서는 열반이 있는데 열반이라는 게 있는데 이 열반이 불생불멸이라고 얘기했죠. 열반은 불생불멸의 세계다. 여긴 어떤 변화도 연기도 없다. 연기하는 건 일체 없다. 그런데 그 세계가 부처님이 깨왔다경에서 따로 또 얘기해요. 그건 의식이다. 의식이 있는데 볼수 없는 의식이고 무한하면서 모든 곳에서 알아차리고 있는 의식이 있다. 이 의식은 생멸이 없는 세계에 있는 의식이다. 왜? 거기에는 오온도, 지수와 풍도 어떤 길고 짧다 하는 이원성도 없다. 오온도, 지수와 풍도 어떤 변화하는 것들도 없는 불생불멸의 세계가 있다. 그게 열반이다. 한쪽에서는 그게 열반이다. 한쪽에서는 그게 의식이다. 합쳐서 말하면 뭐예요? 열반은 의식이고요. 열반 의식 상태에서는 그 열반 의식, 무한하게 빛나는 청정광명의 마음, 무한한 의식, 불교식으로 말하면 또 전문 용어로 말하면 무분별지, 분별이 없는 이 지혜 상태에서는 오온이 없는 거예요. 연기가 없어요. 자, 이 펜이 왜 없죠? 글로 배운 사람, 분석을 통해서 글로 배운 사람 뭐라 그래요? 이펜 하나가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고 상호우전적으로 존재하니까 텅 비어 있습니다. 영원한 펜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말로 짓거리면 여러분 화두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땡! 그거는 누구도, 너도 구제 못하고 남도 구제 못한다. 자, 부처님은 열반에 어떻게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요 펜은 연기한다, 무상하다, 괴롭다 정도 알면 돼요. 그거 알고 이 펜을 내려놓고 무한한 의식 자체에 집중하고 열반에 접속하니까 뭐라고 나와요? 인연도, 연기도, 오온도, 지수와 풍도 하나도 없어요. 그 자리엔 텅 비어 있어요. 불생불멸의 세계에 접속하니까 거긴 하나도 없어요. 자, 부처님은요, 왜 공하다 그래요? 오온이 없어서 공하다 그래요. 무분별지 자리에서는 열반 의식 상태에선 오온이 없다. 불생불멸의 그 세계에서는 오온이 없다, 지수와 풍도 없다, 어떤 이원성도 없다, 연기도 없다. 그래서 공하다고 하는 거다. 오온이 공하다는 말을 해도 다르다고요. 오온은 연기하니까 공합니다. 땡! 이건 중간학파식 논리로 법공을 이해한 것밖에 안 돼요. 아주 지극히 부분적 자명밖에 안 됩니다. 오온을 통으로 인식해야 돼요. 순수의식 상태에서는 알아차릴 대상이 없어요. 텅 비어 있으니까. 텅 비어 있어서 알아차릴 게 하나도 없어요. 오온도 없고 어떤 이원성도 없어요. 그래서 공을 직관하는 겁니다. 없어서 공하다고 해야 돼요. 이게 진짜입니다. 자, 이 펜이 왜 공이에요?
무음결지 상태에서는, 열반의식 상태에서는 펜이 없어요. 오로지 무한한 알아차림만 있어요. 그래서 텅 비었다고 한 겁니다. 자, 제 얘기를 입증하려고 이 얘기까지 드렸죠. 그래서 석가모니는 이러셨는데, 반야신경에서는 뭐라고 했는가? 반야신경에서는 관자재보살이 반야바라밀을 할 때, 반야바라밀이라는 거는, 반야바라밀의 제일 핵심은요, 무분별지입니다. 반야바라밀은 두 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무분별지와 분별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요 분석이 분별지가 아니에요. 요 분석이 분별지가 아닙니다. 이거는요, 분별이에요, 그냥. 분별. 불경에서 분별지라고 하는 거는요, 불경에서 분별지라고 하는 건요, 정식 명칭이 무분별 후득지입니다. 정식 명칭이 무분별 후득지예요. 뭔 소리냐? 무분별지가 핵심이라고요. 반야바라밀 핵심 무분별지입니다. 관자재보살이, 관세음보살이 깊은 심오한 무분별지 상태에서 반야바라밀을 행할 때뭘 깨달았겠어요? 무분별지 상태에서 석가모니 가르침 그대로라면, 관세음보살이 석가모니 가르침 그대로 닦았다면 무분별지 상태에서 뭘 깨달았겠어요? 오온이 연기하니까 공하다고 했겠어요? 오온이 없어요, 그 자리에는. 무분별지 상태에서는, 그 순수 의식 상태에서는, 열반 상태에서는 조금도 오온도 지수 화풍도 어떤 의식도 설수 없어요, 이 자리에는. 이 무한한 의식 빼고는 알아차리는 아르마리식의 의식은 설 수가 없어요. 오온 중에 하나니까, 그건. 그래서 관세음보살이 오온이 공한 줄, 무분별지는요, 직관하는 자리입니다. 직관은 주객이 없어요. 진리와 하나 돼서 아는 게 직관이지, 내가 진리를 안다는 건 주객이 있어요. 내가 진리를 깨달았어. 이거는 분별지의 세계입니다. 자, 분별지는 분석입니다. 분석이 분별지는 아니에요. 하지만 분별지는 분석이에요. 무분별지 후에 오는 이 분석이 제대로 된 분별지입니다. 진정한 분별지. 이 분석도 분별지라고 확장해서 부를 수는 있겠지만, 경전상의 원래 분별지는요, 왜 무분별 후득지라고 이름을 부르냐? 줄여서 아예 후득지라 그래요. 후득지. 분별지는 후득지라 그래요. 뭐 뒤에 얻었다는 거잖아요. 무분별 뒤에 얻은 거예요. 자, 여러분이 직관한 거, 오온이 텅 비어 있다는 걸 알고 이거를 개념으로 설명할 때 그거를 분별지라고 하는 거예요. 직관한 거를 설명할 때. 자, 정확하게 반야신경에서 일어난 사태를 꿰뚫어 보자고요. 관세음보살이 무분별지 상태, 주객을 초월한 상태에서 지수화풍도 없고 오온도 없는 텅빈 자리에서 일체가 텅 비었다는 걸안 거예요. 오온이 텅 비어 있다는 걸안 거예요. 그 자리에는 오온이 없다는 걸안 거예요. 그 직관을 하고 나와가지고 분별을 하는 게 이제 분석지입니다. 분별지입니다. 그래서 분석한 거예요. 오온이 공하고, 오온이 본질이 공하고, 오온이 본질이 무분별지 자리에서는 없으니까 공하고, 공하지만 거기서 이 공의 작용으로 인해서 공이 우리가 말한 참나입니다. 무한한 의식이요. 오온이 그 자리에서는 없고 무한한 의식만 있고 오온이 공하고, 공이란 건 무한한 의식, 열반짜리, 정광명짜리를 말해요. 공하고 이 공의 작용으로 오온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공에서 오온이 나타나더라. 요거는 직관을 통해서 분석한 겁니다. 오온이 공이요, 공이 오온이고, 색즉시 공이고 공즉시 색이더라. 이거는 분석한 겁니다. 무분별 후득지예요. 직관에서 그 언어 이전에 그 직관으로 안 거를 언어로 설명한 게 분별지입니다. 이게 반야신경에서 일어난 사태예요. 따라서 반야신경에 오온이 공하다는 거를 오온이 연기하니까 공하다고 풀어버리는 중간파식 해석과 수많은 지금 스님들의 불교계에서 주장하는 이런 논리로 공성을 설명하는 주장들은 열반 근처에도 못간 거고, 진여 근처에도 못간 거고, 견성을 못한 이론이고, 해탈할 수 없는 이론이고, 진정한 무분별지 상태에서 직관한 반야가 아닙니다. 분별심으로 분석해 본 거예요. 희론이에요, 희론. 언어 유희를 희론이라고 그래요. 불교에서 제일 경계하는. 희론에 빠져가지고, 언어 노름에 빠져가지고, 마치 진리를 아는 것처럼 자기 착각에 빠지는 겁니다. 심지어 이 중간판마저도 이렇게 분석하는 건 희론이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에는 무분별지에 들어가서 반야를 직관해야만, 공성만 오롯이 직관해야만 알수 있다. 용수보살도 이렇게 해야 마지막에 견성한다고 주장했어. 그래서 달라이라마도 논리적으로는 이렇게 분석하는 건 초보자고, 이걸 이 분석을 넘어서서 진짜 공성 그대로 직관할 수 있을 때 무분별지에 들어서 그랬을 때 견성한다고 주장해. 즉
달라이라마도 우리랑 똑같은 주장을 한 거죠. 마지막에 가면. 이걸 견성이라고 주장하지 말라고요. 이거는 중간학파에서도 안 하는 짓이에요. 중간학파에서 하는 이 논리를 넘어서서 무분별지에서 직관할 때 견성이라고 그래요. 중간학파에서도 주장하지 않는 이론을 이런 어느 한 부분만 가져와가지고 언어유희의 희론에 빠져가지고 지금 그걸로 불교를 설명하면서 나는 이미 다 해탈한 양 구신다면요. 불교는 망한 겁니다. 이미. 그러니까요. 보세요. 무분별지 상태에서 오온이 공하단, 오온이 없단 말이에요. 부처님 말씀 그대로에 오온이 없고 이원성이 없고 시간성, 공간성, 지소화풍이 없어요. 그 자리에는. 텅 비어 있는 의식만 있어요. 무한한 의식만 있어요. 이러면 또 이제 힌두교 아트만이니 뭐니 막또 헛소리로 갑니다. 석가모니가 한 말인데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한 말인데도,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보다 더잘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명하게 그 체험을 통해서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 받아들이면 열반이에요. 아라한 되고 보살 되는 거예요. 오온이 공한 줄 알았죠. 직관으로 무분별지 상태에서. 그러면 이제 한 생각 일으켜서 분별로 설명해 주면 돼요. 오온이 이래 이래서 공하더라. 오온이 그 자리에선 공하더라. 오온의 본질이 공하더라. 현상계에선 오온이 있는데 의식 순수 의식 상태에서는 오온이 없더라. 그런데 일체가 순수 의식의 작용이라 그 공이 그대로 다시 오온으로 작용하더라. 연기하니까 오온이더라. 이거는요, 그 응용의 응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현상계는 어떻게 돌아가더라? 연기하면서 돌아가더라. 그래서 오온은 현상계에서 연기하면서 작용하더라. 이거예요. 오온은 연기하더라. 그런데 연기하니까 공하다는 거는요, 정말 부분적 자명함입니다. 오온은 연기하더라고요. 무분별지 상태에서는 오온이 없더라. 연기도 없더라예요. 지금 이게 팩트입니다. 이게 제일 자명한 전제여야 돼요. 이 전제에서 수많은 논리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요게 정견이고 수많은 논리는 정사유예요. 체험에 기반하지 않은 정견을 뼈대에 세우고 정사유를 한다면서 마음껏 사유를 해버리면 망상에 빠지게 돼요. 지금 제 얘기가 정확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뻘짓 안 하게, 뻘짓할 시간을 확 줄여주는 얘기일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구원할 얘기예요.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보살은요, 보살은 현실화시킨, 진리를 현실화시킨 사람이 보살이고요. 보살이 현실화시키는 거는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현실화시킵니다. 생각과 감정까지 붙여서 생각, 감정과 말과 행동으로 현실화시킵니다. 그래서 진리를 자명한 생각으로 정리하는 것만 해도 여러분은 진리를 현실화시킨 보살이 돼요. 지금 제 얘기를요, 정확히 이해만 해주셔도 보살이에요. 여러분 머릿속에, 여러분 법계, 여러분 세계, 여러분 머릿속에서 정확한 개념으로, 정확한 개념에 진리를 담아주시기만 해도 여러분은 진리를 현실화시키는데 동참하신 거예요. 제 얘기를 들어만 주셔도 여러분은 보살이시라니까요. 제 얘기 듣고 여러분 머릿속이 자명해졌다면 여러분 법계가 정리정돈이 되면서 카르마가 경영되면서 개념이라는 그릇에 올바른 진리가 담긴 거니까 여러분은 지금 현실화 시작하신 거예요. 진리를 현실화하는 게 여러분 내면에서 시작된 겁니다.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성령을 깨닫고 성령의 소리를 내 생각으로 담으면서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도요, 하나님의 뜻을 현실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도요, 진리의 뜻을 현실화시키는 보살입니다. 천명, 하나님의 명령을 현실화시키는 군자고요. 제 얘기를 이해만 해주셔도 보살이에요. 보살들끼리 진리를 논하고 나누는데 여기가 정토지, 정토 아닐 도리가 없죠. 정토 만드는 거 쉽죠? 참 쉽죠? 정토 만드는 거. 여러분과 제가 서로 보살이 돼서 진리를 주고받으면 정토죠. 정확한 개념의 진리를 담으세요. 이게 현실화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올바른 생각만 해도 이미 업을 지은 거예요. 업은 세 개로 짓죠. 생각, 감정과 말과 행동으로. 생각으로 업을 지으면 감정까지 자명해집니다. 진리에 대한 희열과 자비로 넘쳐요. 균형 잡힌 감정 상태가 이루어집니다. 생각과 감정. 여러분의 있는 내면에서 이미 법계가 변하고 있어요. 이미 현실화예요. 여러분의 마음에서 올바른 생각이 자리 잡고 올바른 감정이 자리 잡으면
밖으로 말이, 올바른 생각이, 속말이죠. 생각은 속말이에요. 우리가 말이라고 하는 건 겉말이고요. 겉말로 나가요. 속말이 겉말로 나가면서 또 현실화시켜요. 다른 사람의 법계에 영향을 줍니다. 다른 사람의 법계에 영향을 주면서 또 현실화가 일어나요. 또 여러분이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면서 현실화돼요. 이렇게 해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매일매일 하루를 일생으로 보고 매일매일 진리를 하나님의 뜻을 현실화시키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보살이 아닐 수 있고 여러분이 어떻게 사도와 군자가 아닐 수가 있어요. 매일매일을 여러분 나는 뭐몇 레벨 갈 거야 다 부지런 소리 그냥 매일매일을 보살로 사세요. 하루를 보살로 살기를 일생의 목표로 삼으세요. 오늘 하루를 보살로 살기, 오늘 하루를 사도로 살기를 일생의 목표로 세우세요. 나머진 따라옵니다. 랩업은 따라옵니다. 랩업에 집착하는 애 아직 하수예요. 진정한 게이머는 랩업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 게임을 즐길 뿐이죠. 기본기에 충실할 뿐입니다. 현실화시키세요. 매지션, 현실화시키는 매지션, 다들 마법사가 되세요. 이게 마법사지. 매일매일 나는 창조를 해. 현실화는 창조입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없던 걸 창조하세요. 올바른 생각을 하는 것도 창조예요. 올바른 말을 하는 것도 창조예요. 올바른 행동을 이 땅에 보여주는 것, 남들한테 보여주는 것도 창조예요. 매일매일 창조하는 삶이 보살의 삶입니다. 어때요? 정토에서 이런 얘기 주고받겠죠? 보살들끼리 못 이겨요. 이런 얘기를. 요게 이해되시면요. 자, 장담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계신 분, 제가 언어를 한국어로 쓰니까, 대한민국, 대한민국 국민들을 향해 제가 쏘는 겁니다. 대한민국, 제 얘기를 제발 알아들어 주시고, 중간파의 문제점, 그리고 지금 현 불교계 논리의 문제점을 자명하게만 알아주시면 돼요. 본인의 체험, 참나 체험에 기반해서 개념을 자명하게만 알아주시면 제가 장담하건대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전 세계 최고 영성 강국입니다. 이미. 여러분이 이렇게 알아주시는 그날 이미 최고 영성 강국이에요. 전 세계 누가 뭐라고 해도 지금 전 세계인들이 아공도 법공도 모르고요. 중간인지 유식인지도 모르고요. 석가모니 본래 가르침이 이런 열반 의식에 들어가라는 건지도 몰라요. 열반이라는 어떤 밖에 탐진치가 없는 기가 막힌 상태가 있는 줄 알아요. 그게 그 불변의 세계가 그대로 의식이에요. 깨왔다 경에서는 의식이라고 하고 우다나에서는 열반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합쳐서 봐야죠. 대가리 달렸으면 합쳐서 봐야죠. 체험해보면 입증되고요. 대가리 달렸으면 자명한 걸깰줄 알아야 되고, 자명한 개념을 깼으면 체험으로 입증해야죠. 이걸 안 하고, 실험도 안 하고, 주장을 하고 다니고, 실험도 안 하고, 일반적인 그런 경험을 가지고 대충, 그래, 일반적으로 경험해보니 무상하더라, 세상이. 무상하더라, 연기하더라, 그러니까 세상이 헛것이다. 이 정도 주장하고 다니시면, 우리도 해탈을, 얻을 수 없고, 우리도 구원받을 수 없고, 다른 중생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보살은 나부터 해탈시켜서 남도 해탈시키는 사람. 자리이타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꿈이 있어요. 대한민국이 전 세계 최고 영성 강국이 돼서 전 세계 중생들을 구제해 주는 겁니다. 이건 욕심이 아니잖아요. 우리만 깨닫자는 거면 욕심인데, 우리가 분발해가지고 최고 영성 강국이 돼서 전 세계 돕자는 겁니다. 보세요. 보살도 이렇게 원 세우잖아요. 개인적으로. 내가 부처가 돼서, 즉, 내가 최고의 깨달은 존재가 돼서 중생들에게 최고의 깨달음으로 서비스해주고 싶다. 대접해주고 싶다. 이게 왜 욕심이에요? 대한민국이 최고의 영성 강국이 돼서 전 세계인들을 최고의 영성으로 인도해주고 싶다. 이게 제 원이 대한민국 차원, 나라 차원으로 확장된 겁니다. 나라와 결의 차원으로 확장돼서 제가 같은 언어 쓰고 있는 여러분들한테, 같은 문화권에 있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제발 제 얘기가 자명하면은 여러분의 법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셔서
그 자명한 진리를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의 진리로 삼아주세요. 그리고 그 진리로 다른 사람들을 대접해 주세요. 그 진리를 다른 사람들한테 서비스해 주세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진리를 상식적으로 누리는 그런 사회가 이루어지게 최선을 다합시다, 이겁니다. 이게 대칸의 소원입니다. 대한민국이 다 함께 이 소원을 품고 나가는 날, 티베트가 전 세계를 지금 견성시켜 주나요? 견성을 오히려 막고 있는 게 많아요. 전 세계에 나가서. 대한민국이 한다니까요. 티벳이 못한 거예요. 티벳은 지금 실패했잖아요. 중간파 이론을 가지고 전 세계인을 가르쳐버리면 전 세계인들 대가리 다 폭발합니다. 대한민국은요, 그런 하나만한 얘기 안 해요. 개념만으로 떠들지 않아요. 실증해 보일 겁니다. 입증해 보일 겁니다. 체험을 통해서 입증해 보여야죠. 파인애플 팔려면 파인애플 맛을 보여주는 게 제일 자명하죠. 대한민국은 맛 보여줍니다. 견성시킵니다. 5분 견성, 5분 열반 시킵니다. 그리고 어느 경전을 갖다 대도 꿰뚫는 자명한 근거로 지금 유튜브에 5,000개 강의가 있습니다, 제가. 5,000개 강의 보고 체험해보고 얘기하세요. 아무튼 지금 이미 유튜브에 지금 진리가 설파되어 있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유튜브에 대한민국의 언어로 화엄경도, 주역도 모든 경전들이 설명되어 있고 진리가 조목조목 파인애플 맛 먹여주듯이 한입 먹여주듯이 체험과 결합된 개념들이요. 유튜브만 켜면 무한하게 지금 여러분들한테 찾아가는, 무한하게 찾아가는, 진리가 찾아가는 그런 법궤를 우리 만들었어요. 이 법궤를 누리시면서 대한민국이 누리는 이 영적 서비스를 전 세계인과 함께 누리겠다는 거. 이게 보살의 소원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영적 사치를 누리고 계세요. 불교 대학원을 가도 이런 내용 안 다룹니다. 박사들도 모르는 내용을 여러분한테 매일은 아니지만, 아, 매일, 거의 매일이죠. 라이브건, 뭐, 녹화된 동영상이건 매일매일 여러분한테 진리로 찾아가는 홍의각당이 있는데, 사치죠. 그 조그만 체험이 싫으세요? 5분만 몰라 해보시면 되는데, 5분도 힘드시면 1분만 하세요. 1분만 몰라 하면, 무한한 영적 정보들을 다 여러분이 소화하고 인가할 수 있는데, 수용할 수 있는데, 이보다 쉬운 일이 어디 있어? 이래도 공부 안 하면 뭐 어떡합니까? 그렇죠? 그게 답답해 죽겠는 저예요.